자, 남자 4강 태국민 선수와 이제 송일환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 게임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게 지금 송일환 선수하고 태국민 선수 다 되게 차분하게 치는 스타일이라서 뭐 누구 하나 크게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긴 랠리가 예상됩니다. 네, 뭐 그렇죠. 긴 랠리가 예상되는데 우리 여기서 백팩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둘 개 남았나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대 세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점수 맞추기 하나 할게요. 자, 이번은 7점에서 마감하겠습니다. 7점. 자, 아대. 네. 아, 점수 맞추기인가요? 네. 7점에서 점수 마감하겠고요. 태국민 선수가 왼쪽 포인트, 송일환 선수가 오른쪽에 포인트 써주세요. 자, 아까 상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입니다. 맞추시는 거는 하셔도 되고요. 상품은 안 나갑니다. 순위는 안 해도 되겠다. 아까 아래 탔으니까. 그래도 맞추는 재미지. 맞춰주세요. 아, 지금 최국민 선수는 제천에서 운동하고 있어서 여기 갤러리가 꽤 있는 편이에요. 응원하는 여자분들이 꽤 있죠. 자. 자, 송일환 서빙, 러블 게임 시작합니다. 오, 방심했나요, 송일환 선수? 아니, 지금 태국민 선수 공이 좋았어요.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들어서 너무 낮고 강하게 아주 잘 들어갔어요. 아, 요즘 제일 핫한 선수가 송일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용인 시대에서 어마어마했죠. 용희 씨 뿐만이 아니라, 아유, 그냥 모든 대회에서 어마어마해요, 요즘. 활약상이. 아, 태국민 선수. 초반 분위기는 태국민 선수가 잘하는데요. 아, 자, 인입니다, 네.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아, 아쉽니다. 네. 아, 지금 예상과는 4대 0으로 점수 차이가 꽤 네, 났습니다. 지금 11점 있습니다. 게임이라 네, 더 이상 벌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이게 11점 게임이죠. 그러면 네, 11점 3세트 게임이에요. 7점에서 점수 마감하기가 애매하네요. 아,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자, 11대 9. 요거 적어 놔야 돼요. 일단 아, 그러면 요거 무효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퀴즈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퀴즈로 할게요. 아, 수지용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점수를 스코어 착각해가지고 말고 좀 이따가 네, 그 퀴즈로 다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맞추기는 좀 애매해서요. 네. 스탑. 스탑. 나도. 아이고, 안 넘겼네. 신드롬 나왔네요. 지금 여코트는 게임이 다 끝나가지고 쉬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일반부 게임만 남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게임만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 사람이 뒤에서 사람이 네, 확 몰려가지고 조용합니다. 네, 조용합니다. 긴장감이 지금 뒤에 그냥 감돌고 있어요. 네. 결승전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뭐 준결승이면 결승. 아, 옆쪽에서는 지금 이다광 선수와 누가 들어갔나요? 아마 정기웅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정기웅 선수요? 아까 정기웅 선수가 아, 정기웅 선수가 아까 준결승 갔죠? 네네, 맞습니다. 아, 굿샷.
정윤 선수 스타일이 조금 독특합니다. 네. 일반 동호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깔끔해요. 네. 군더더기 없는 스윙을 하고 네. 있고 간결하게 스윙 잘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어떤 거예요? 저 친구 제가 젊었을 때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운동도 안 하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인이에요. 아, 그게 체격이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금방 쫓아오네요. 또 송일환 선수 역시 뭐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에 또 그렇죠. 포커페이스죠. 뭐 포커페이스 아주 그냥 여자 김정화예요. 아 남자 김정화예요. 남자 김정화요. 표정이 없어. 아 그렇죠. 또 나와서 술 마실 때는 그렇게 환하게 웃어요. 네, 아주 그냥 술 먹을 때는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네. 이게 꽂혀도 불규칙 반도라 네,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공이 코너에 박히는 바람에 아주 믹샷이 잡았어요. 자, 어느새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아, 세븐홀. 아,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게 엄청난 뭐죠? 건데. 10대 9. 신철수님이 용인대회 때 송일환 군의 경기력이 최고였다고 자, 오늘도 그날 모습을 좀 기대한다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아, 미세 나오네요. 네. 대빨 에이돌 빅매치입니다. 스트로크 맞죠? 네. 네, 스트로크 맞습니다. 송일환 선수 역시 무서운 선수예요. 어느새 역전에 성공했죠. 아우,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몰려있냐면 태국민 선수도 인기가 많고 송일환 선수도 못지않게 인기가 많고 그래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네요. 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뒤에서 실수네요. 보시는 네. 관중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야, 두 선수 다 체력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지금 뭐. 한 시간 게임 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아. 와! 아~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벽에 저렇게 딱 붙는 드라이브를 받기가 어렵죠. 자, 9대10 게임볼. 저는 물에서 끊으려고 보통 할 텐데 차분하게 다시 그냥 돌려서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죠. 근데 또 송일환 선수의 장점이 무리한 샷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거죠. 그렇죠. 여기 태국민 선수는 조금 마음이 조급해진 것 네. 같아요. 아, 송일환 선수 대단합니다. 아, 게임 2 송일환입니다. 네, 송일환이 가져갑니다. 11-9 게임 2 송일환. 아까 요거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그러면
자, 오늘 게임 중에 라켓 이벤트 있잖아요. 그 라켓 상표명 빨리 맞춰주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자, 오늘 라켓 이벤트 하고 있는 라켓 상표명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바로 네. 아대가 나갑니다. 네네. 한글로 쳐주셔도 됩니다. 영어로 안 쳐주셔도 되고요. 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왜 안 해? 유튜브 여기 이거 올리는 댓글 이벤트 이미 하나의 문제 나갔어요. 네, 계속하면 또 있을 거예요. 난 가방 받아야지. 네. 아, 가방 나갔어. 가방 받아야지. 아, 가방 나갔어. 아니, 뭐라고 해요? 이미 이거 마감되고. 자,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게임 중에 그 라켓 이벤트 하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거예요. 봤죠? 요거니까 요거 이벤트. 아, 저 올라왔네요. 테크니 와이버. 네. 이시우님. 아, 누구 이시우님. 네, 당첨. 이시우님 당첨자됐습니다. 똑같이 코리아 스쿼시 TV 지메일로 메일 넣어주세요. 코리아 스쿼시 TV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택배로 아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님 축하드립니다. 택배로 받기 애매하시니까요. 누구한테 전달받으실 분 있으면 메일로 넣어주세요. 자, 2세트 시작합니다. 아, 멋진 드로. 아, 진짜 두 선수 모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쉬운 샷을 미스를 하고 있어요. 태궁 선수가 지금 많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뭘 쓰면 되나요? 라켓 어디에 걸려있어요? 뭐에 걸려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벤트 할 때 넣으세요. 이따가 하게 빨리 저요. 자, 약간 게임이 지금 송이란 축으로 전세가 넘어왔다가 지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태국민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뭐 수많은 전국대 우승 경험자의 말이라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아, 정말 우승자의 어떤 그런 저희가 있죠. 사실은 노하우가 있는 거죠. 지금 송일환 선수가 무리한 크로스 드롭을 시도했네요. 자, 에야. 송일환 선수 백핸드가 오늘은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크로스를 지금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크로스로, 그렇죠. 거의 크로스 위주로 지금 게임을 풀어나가고 여기요, 있거든요. 여기 갖다 대는 드롭도는 보다 보통 좀 높아 보이고요. 태국민 선수도 사실은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데. 아, 그래도 진짜 이쪽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아, 네. 대회를, 전국 대회를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되게 구력도 오래되시고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게요. 전국 대회 나오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것 같은 충분한 시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너무 잘 쫓아서 완전 빨리 잡았어요. 지금 송이라 선수가 확실히 게임을 읽는 눈도 너무 좋습니다. 무너지네요. 지금 점수가 더 차이 나면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굿샷. 네, 다운입니다. 다운 아닌가요? 네, 스탑이죠. 아까 다운 상황입니다. 다음 그 상황 볼까요? 다운 상황이 안 나오네. 자, A3 지금 점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태훈 선수 오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네네. 송이란 선수가 그거를 너 지금 오늘 공식으로 네. 그거를 송이란 선수가 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잘 봤습니다. 다운인가요? 나덤이죠? 네. 나덤 맞습니다. 네, 나덤 맞습니다. 나덤이 아니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빨라요. 정말 상대로하여금 기가 질리게끔 하는 플레이네요. 오야. 이정도 진짜 모두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탄생이 절로 나오는 플레이네요. 야, 요 지금 리플레이 가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지금. 자, 매치볼. 자, 메뉴 들어가서 화면 조정하시면 11-3으로 송일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오리오 Q.